이게 미국의 노인들만, 일반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되겠나. 그런 것도 아닙니다. 미국의 예일대학교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. 미국의 예일대학교에서 대학교 4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, 어떤 3% 학생들은 하버드대학 자료랑 똑같게 3% 학생들은 인생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글로 쓰고 갖고 있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10% 학생들은 몇 가지 목표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. 나머지 87%는 거의 목표가 없는 생활을 하는 거죠. 이 학생들이 20년이 지난 뒤에 40대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? 그 3%가 갖고 있던 재산이 전체 97%가 갖고 있던 재산보다 훨씬 많았던 겁니다. 이 3%가 갖고 있던 재산이 70%고 나머지 97%가 갖고 있던 재산이 30%랍니다. 그런 정도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